오늘 아침 세계일보 조간신문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나에겐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을 했고요. 자,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한 신문을 통해 고백하는 방식도 좀 특이하긴 한데 일단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오늘 세계일보에 보도가 된 대로 A4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한 사람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부인인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과는 10년 넘게 깊은 고를 두고 지내왔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자녀까지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까지 모두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많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평소에 솔직이라는 가치를 대단히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그런 점 때문에 자신의 그 솔직하지 못했던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했고요. 자, 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아이, 그리고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가정사로 실망드려 죄송하다지만 오늘 아침 세계일보 신문을 보고 계신데 A4용지 3장 분량의 긴 글을 직접 썼고 이걸 신문사로 보내는 아주 방식도 좀 독특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 자체가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사실 대단히 드물고 그 방식 또한 언론사의 편지를 자기가 직접 써서 보냈다. 이런 점 때문에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최태원 회장이 이 세계일보에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에 대한 이유는 SK그룹이나 최태원 회장 그리고 세계일보 측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도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자, 1990년, 25년 전에 현직 대통령의 딸이 재벌 총수의 아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민정 중의가 아덴만 작전까지 잘 마치고 와서 재벌 총수의 딸이 군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자, 일단 이 그림에서 보면 최태원 회장이 한 여성을 알게 됐고 6살쯤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미국 유학 당시에 테니스를 치다 만났다라고 해서 재벌 기업의 아들과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딸 이런 만남 때문에 큰 화제가 됐었고 결혼식 자체를 청와대에서 했을 만큼 아주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부부 사이였습니다. 자, 1990년대 모습 보고 계십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유학을 했던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 테니스장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자, 김창덕 기자, 지금 이제 SK그룹 취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뉴스 나왔을 때 취재했던 SK그룹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를 내놓았습니까? SK그룹은 일단 회장 개인 사적 일이기 때문에 그룹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는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단 뭐 기자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회장의 개인사기 때문에 뭔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할 수 있는 그 홍보 담당자나 임원들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재벌 총수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으실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 오전부터 많은 반응들을 내놨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일단 재벌 총수의 이런 솔직한 모습에 좀 놀랐다. 이런 반응도 있는가 하면 이 간통죄 폐지됐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비난의 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그 비난의 목소리도 상당히 쏟아졌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이 그 최태원 회장이 내가 보살펴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저희가 흔히 A씨라고 말하는데 신상이라든가 이렇게 공개된 건 아직 확인된 게 없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건 없는데요. 오늘 아마 그 SNS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사진이나 내용들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40대 초반의 여성이고 굉장히 미모 여성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동일인지 아닌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전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그렇죠. 높은 거고 어쨌건 그런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자, 노소영 관장,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 반응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 공식적으로 설명한 건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노소영 관장 측이 오늘 그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이제 전해졌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역시 SK그룹 측에서는
노 관장 개인의 의중에 따른 것일 뿐 네. 그룹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소영 관장이 남편 최태원 회장의 편지를 읽었고 모든 것이 아내인 내가 부족해서 비롯됐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내 남편이었다 하면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이제 부부 사이가 좀 좋아지지 않았고 10년 전부터 이혼을 생각하는 단계가 됐다는 것이 이제 최태원 회장의 얘기였잖아요. 네. 일단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노소영 원장 입장에서는 네. 최태원 회장이 오늘 밝힌 내용이 10년 네. 동안 성격 차이나 이런 걸로 불화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노소영 원장 입장에서는 보다 내 책임이고 네. 그래서 혼외자식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알려져 있는 그 혼외자식도 과거에 자기가 직접 키울 생각까지 하면서 남편의 모든 잘못을 자신의 책임을 안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노소영 원장 개인의 심경으로는 앞으로 이혼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지금 거의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요. 이제 추정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왜 이렇게 신문사에 그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공개했을까? 그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네. 세계일보 측에서 어떤 그 깊숙한 취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네. 해석에서부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세계일보 측에서 뭔가 비중 있는 자료를 또 입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주 방식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재벌 네. 총수가 나의 개인적인 그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굳이 손수 편지를 써가면서 네. 특정 언론사 한 군데만 찍어서 편지를 보냈다. 대단히 네. 이례적인 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노소영 관장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이런 게 법원의 판단을 따라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뭐 네. 어떤 이유에건 불문하고 최태원 네. 회장이 일단 불륜을 했던 건 사실인 거잖아요. 네. 보통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죠? 예. 바람핀 사람은 이혼 청구에도 안 받아준다라는 거거든요. 아, 얼마 전에 네. 대법원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네. 만약에 노소영 관장이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드러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실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을 재판을 제기하더라도 이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고요. 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혼을 할 거면 네.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노소영 관장과 자기 사이에 가정이 파탄나는 거에 대한 책임이 노소영 관장에 있다라는 내용의 또 객관적인 자료들을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네. 아마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혼의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최태원 회장이 여러 두 차례에 걸쳐서 옥고를 치렀는데 2003년인가요? 4년 고 언저리에 노무현 정부 초기에 첫 번째 구속됐을 때 네. 옥바라지를 굉장히 정성껏 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부부의 사이가 굉장히 각별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었잖아요. 맞습니다. 2003년 얘기죠. 예. 2003년 처음 최태원 회장이 구속이 됐을 당시에는 네. 노소영 부인 아내 네. 노소영 관장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갔고요. 네.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생일날에는 이걸 직접 축하해 줄 수 없는 최태원 회장이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이 축하 꽃과 카드를 보냈다라는 내용까지 알려져서 네. 그 부부 사이가 최소한 2003년까지는 대단히 애틋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재산 분할 얘기도 뭐 이론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어쨌건 이 최태원 회장의 뜻은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최태원 회장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다 보도된 게 있습니까? 네. 네. 최태원 회장의 재산 대부분은 일단 그 주식회사 SK의 지분입니다. 지금 네. SK 지분 23.4%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시가로 따지면 지금 4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재산이 4조 9천억 원인데 대부분을 4조 2천억 규모로, 그러니까 SK주라는 게 이제 홀딩 회사, 지주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지난 8월 달에 네. SK CNC와 주식회사 SK 홀딩스가 합병하면서 만들어진 네. 회사인데요. 네. 네. 자, 이런데 노소영 관장의 재산도 이렇게 SK 주식을 많이 갖고 있나요? 노소영 관장은 지금 네. SK 주식회사 SK 지분을 0.01% 네. 정도 가지고 있고요. 아, 0.01%요? 그 다음에 그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SK 이노베이션 지분도 0.01% 정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크게 재산을 갖고 있지 않고 결국 그 부인 명의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뭐 그런 형식으로 봐야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백성훈 변호사 이렇게 이런 어쨌건 분란이 생긴 건데 이런 경우에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론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혼인 기간이 한 27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통상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재산 분할 관련해서 부인의 기여도를 대략 한 50% 가까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론상 저 재산을 그대로 분할한다면 2조 1000억 원 정도가 이제 노소영 관장에게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재벌가에서 이혼을 할 때는 뭐 전체적으로 50%까지는 가진 않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재벌가에서 이혼을 할 때는 네. 재판상 요구를 끝까지 잘 안 갑니다. 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양자 모두 재산이 네.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서로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노관장이 끝까지 이혼하지 네. 않겠다라고 하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규모가 정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선경그룹. 이제 이름이 SK그룹으로 바뀌었지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초기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980년 당시 이제 유공으로 불렸던 지금의 SK이노베이션인데 정유회사를 인수한 것 그리고 YS정부 초기에 SK텔레콤을 인수한 것 이 세 단계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요. 노소영 씨와 결혼하면서 노태우 정부가 많이 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야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건 그 결혼 당시에도 두 분이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했으나 네. 보는 관측에서는 이건 정경유착 아니냐. 네. 그리고 결국 노태우 정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재산 분할로 끝까지 가게 되면 네.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또 따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도 뭐 재판 과정에서 도출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공을 인수했던 건 1980년이니까 뭐 노태우 정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일단 지금 이 기사 동아일보 1992년 8월 기사인데요. 일단 노태우 정부 시절 임기 5년 차 때 사돈인 선경그룹에게 이동통신 당시 이제 011이라는 한국 이동통신을 건네려 했다가 결국 스스로 반납하고 선경그룹이 포기했다는 발표까지 나왔다는 건데 일단 YS 정부가 주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그 아내 쪽 집안의 현직 대통령이 많이 도왔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깜짝 놀란 이 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배우자가 로 되어 있는 A씨,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고요. 여러 가지 설왕설래만 있을 뿐입니다.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좀 오늘 보도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관련된 거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